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해본 적 있으세요? 브레인스토밍을 오리온제과 가서 처음 해봤어요. 이 오리온제과에서 과자 이름 짓는 알바를 했어요. 과자를 한 2주일 전에 그 박스로 보내줘요. 그러면 막 먹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자에 맞는 이름을 정해가요. 근데 여기 이제 정자가 없었죠. 79년에 초코파이에 정자가 없었는데 브레인스토밍에서 정자가 들어갔어요. 정이라는 단어에는 중국어에는 불륜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좀 있어서 중국에서는 이걸로 했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런이라는 이제 인이라는 단어를 이제 넣어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요 런, 요 벙요, 인이 있는 곳에 친구가 벙요, 벙요, 친구가 있다. 이걸 선전을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많이 팔렸죠. 이때 과자 이름 정하러 가는데 브레인스토밍을 처음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졸업을 하고 언론기관, 출판이나 뭐 잡지사나 아니면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브레인스토밍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때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했냐면 더불어라는 과자가 있어요. 쪼개 먹는 슬림형 비스킷 오리온 더불어. 과자를 먹고 그 과자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과자 이름을 정할 때 비판을 안 해. 막 쏟아부어. 나는 막 에이크레카, 호동과자 뭐 이러고 막 서둘러서 막 쏟아붓고 거기에서 비판을 안 해요. 그냥 양으로 막 한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왜 내가 그런 의도로 이름을 지었는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몇 개만 뽑아. 그 다음에 나서 그것이 특허가 있는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주가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라는 과자가 탄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더불어라고 이렇게 쪼개서 먹는 과자였는데 브레인스토밍 할때 만든 과자 이름이었어요. 자, 그럼 브레인스토밍은 어떻게 하느냐? 브레인스토밍 하면 브레인은 뇌잖아요. 스토밍은 막 이렇게 터지는 거죠. 머릿속에서 이제 팡팡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죠? 그 두뇌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과 같은 이상 현상을 말하는 거죠. 선생님 이제 과자 이름 정할 때 진짜 정신없어요. 돌아가면서 그냥 막 얘기를 하거든. 자기 생각을 써와요. 쭉 써와가지고 과자를 먹고 한 20개, 30개를 생각해 와서 자기 생각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뇌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과 같은 이상현상. 그래서 그 머릿속에서 팡팡하고 터지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그래서 그 브레인스토밍의 뜻은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팀 활동입니다. 여기 창의라는 단어가 꼭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팀 활동이라는 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브레인스토밍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싶으면 1938년 광고업이라는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그 1953년에 Applied Imagination Principle and Procedure of Creative Problem Solving. 그래서 창의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원리와 과정이라는 거죠. 그다음 새롭게 정해진 상상, 상상력. 이런 얘기로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명 내지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해진 법칙 과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교실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을 했거든요. 4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까미의 페스트를 읽는다든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는다든지 그 조별로 사람 맡아가지고 토론하고 그 리더가 발표하게끔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의미도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근데 지금 이 줌으로 하니까 이 줌으로는 브레인스토밍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의 4대 원칙이 있어요. 먼저 이제 비판을 금지하는 겁니다. 비판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타인의 의견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유분방이에요. 아주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실에서 뭐 누가 얘기하고 뭐 누가 입을 막고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생각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다익산, 질보다 양을 강조합니다. 뭐 많은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솔팅 골라내야 됩니다. 결합 계산,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도록 합니다. 누가 얘기를 하면 자기가 거기에 첨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비판을 허가하지 않아요. 그죠? 아까 얘기를 했죠. 비판을 부러워합니다. 그 다음에 엉뚱해도 좋아요.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냅니다. 질보다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아이디어 수가 중요해요. 많은 내용에. 그 다음에 편성, 히치하이킹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아 거기다가 나는 이런 생각도 좀 붙이고 싶다 해서 히치하이킹을 합니다. 파우스트를 읽는다든지 또는 햄릿을 읽는다든지 우리 요즘에 이제 페스트 읽었죠? 페스트 읽는다든지 하면 4명, 6명이 모여서 인물에 대한 토론을 한다든지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토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안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준비해 오는 게 생각을 써와야 돼요. 아까 선생님 과자 이름 만들 때 써왔다고 그랬죠. 먹고 나서. 2주 동안 다 먹고 나서 그걸 써와야 돼요. 써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찬성 반대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그래서 골라야 돼요. 그 생각을. 그래서 그 그룹의 메인 아이디어를 추려서 모아야 돼요. 과자 이름 정했으면 한 60가지, 70가지가 나오면 한 10가지로 줄이고 나중에 거기서 테이넌트, 특허권 있는 건 빼요. 아, 이거 예전에 나왔던 과자 이름입니다. 그럼 빼고 그러면 줄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주요 생각을 고르죠. 그래서 리더가 그 아이디어를 증진시키는 생각을 돕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 브레인스토밍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요? 첫 번째는 리더가 다룰 주제를 설명을 합니다. 아, 어떻게 하겠다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을 간략히 설명하고 서로 비판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다익서 많으면수록 좋다. 그리고 남이에게 끼어들어도 좋고 거기서 덧붙여도 좋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메모하는데 이거는 참여자가 메모해서 갖고 와야 돼요. 그 생각을. 자기가 미리 갖고 와서 대화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그냥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메모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의사를 얘기합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하죠. 의견 아이디어를 순차적으로 발표합니다.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자기 생각이 없을 땐 패스라고 해요. 아, 전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 생각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그 다음 사람 얘기하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길게 얘기하지 않도록 짧게 짧게 얘기를 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메모를 하면서 읽죠. 그리고 메모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를 자기가 더 편승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리더가 이것을 아이디어를 평가를 합니다. 아, 이 아이디어 이렇게. 아, 과자 이름 정해 오셨는데요. 제가 좀 정리했습니다. 아, 10가지, 지금 우리가 한 60가지 얘기했는데, 요 중에서, 아, 요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을 평가해서 핵심되는 걸 고르죠. 주제를 설정하고, 아이디어를 메모하고 이 메모를 미리 해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예, 아이디어 의견을 발표하고 또 순차적으로 또 자유 발언하면서 남의 의견도 이제 히치하이킹을 해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이걸 잘 진행을 해야 돼요. 교실에서 하면 뭐 맛있는 걸 사가기도 해요. 30명 정도 요구르트 뭐 음료수를 사가기도 하고 빵을 사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대화하면서 얘기할 수 있게끔 5분 정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요. 이게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교실에서 피자 사 먹은 적도 있어요. 피자 시켜가지고 피자하고 콜라 먹으면서 치킨 먹은 적도 있어요. 치킨 시켜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김밥도 먹기도 하고 김밥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좀 대화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짐 버리기라고 로드 덤핑 아, 내 생각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거 없이 편안히 다 대화할 수 있도록 짐을 다 버리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내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흐름이 너무 느리면 진행자가 이렇게 리더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만약 이러면 어떨까요? 아 이건 어떨까요? 해가지고 흐름을 빨리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뒤에 좀 압박감을 좀 줘요. 이제 1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1분 안에 끝내죠. 재촉한다는 느낌을 줘서 사람들이 집중해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줘야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질문하실 분 혹시 계세요? 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이런 거 많이 해봤죠? 네, 조금. 그치? 네.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 어디 갈까? 그러면 막 얘기하잖아. 그치? 오늘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막 브레인스토밍 하고. 네, 그래도 네, 살면서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론이란 거는 흑백으로 딱, 브레인스토밍은 흑백이 아니라 흑백 사이에 수많은 가능성을 얘기하게 돼요. 다양하게. 이양대립적인 그런 선택이 아니라 브레인스토밍은 다양한 가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장점을 주죠. 여러 대화할 때 자기 생각을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그 자기 의견을 잘 발표하지 못하는 사람도 약간 쉽게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데 도움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브레인스토밍. 네, 그죠. 뭔가 민주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저는 그 브레인스토밍을 이제 친구들이랑 할 때 그냥 서로 그냥 절차 없이 그냥 막 의견만 냈었는데 이 교수님 PPT 보고 아 그래도 브레인스토밍에 여기 지금 PPT에 보이는 것처럼 절차가 존재하구나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절차도 중요한 거죠. 꼭 회사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여행 갈까 그러면은 조사를 해서 모여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 좀 재밌게 할 수 있겠죠? 예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네, 그...